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얼굴 노화가 늦어지는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얼굴 노화가 늦어지는 형태가 부위마다 틀리다 그랬어요. 그 부위를 늦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 얼굴이 노화가 빨리 오는 형태면 해당 부위를 늘어지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나 시술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일부인 얼굴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나 시술들, 시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리프팅 레이저 혹은 입모드나 아니면은 뭐를 채우는 형태. 채우는 형태는 크게 이제 필러, 지방 두 가지가 있고 보통 풀페이스 필러, 풀페이스 지방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향후 노화에 진짜 이게 영향을 줘서 늦출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에서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우리 흔히 이제 채우는 쪽은 눈 위에도 물론 이제 꺼진 쪽도 채우게 되지만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할 때 채우는 부위가 이 부위, 이 부위, 혹은 이 부위, 혹은 이 메리어시 부위, 여기 꺼진 볼 뭐 이렇게 이제 채우겠죠. 채우는데 이것이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거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눈밑이 이게 과연 여기가 볼록 나오고 꺼진 거냐. 형태는 볼록 나오고 꺼진 건데 이 형태하고 제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형태도 볼록하고 꺼진 건 맞지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여기가 볼록 나와서 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꺼진 거고 이 상대적으로 볼록 나왔으니까 애교살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형태인 거고 이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볼록하고 꺼진 형태는 있는데 처짐으로 인해서 즉 노화로 인해서 처진 형태라는 거죠. 처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를 넣어주는 거는 저는 올바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결국은 이걸 메꾼다고 해서 처짐이 많으면 해결도 잘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이 왼쪽의 모양 있죠. 이 왼쪽의 모양 원래대로 이 복원하는 형태의 수술이나 시술은 못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 잘라낸다든지 여기를 뭘 채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이 살들이 피부 표면과 관계없는 저 깊은 조직들이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는 형태 그게 이제 저 복원하는 수술 거상술들이잖아요. 그 형태를 취해야만이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결국은 여기는 단순하게 나온 거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눈밑고랑 팔자주름 여기가 이제 메리오시 주름이잖아요. 이 위에 자세히 보면 이 공통적으로 형태가 같아요. 위치는 틀리지만 이 위에 불룩하게 나오게 되죠. 팔자주름 위에 불룩한 살이 올라오고 메리오시 주름 위에 이 불룩한 군턱이 되고 이게 유지인데이 개념이거든요. 이 유지인데이 개념을 제가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유지인데는 더 이상 처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더 이상 처지지 못하게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불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가 처졌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올바른 방법은 결국 처짐이 많았을 때는 복잡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이제 채우는 행위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볼살 많이 채웠다 그럼 처짐이 빨라지는 거겠죠. 채우게 되면은 무거움이 빨라질 것이다. 무거우니까 처짐이 오히려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또 반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처졌는데 이걸 굳이 거상을 해야 되냐. 처짐이 작았을 때는 거상이란 게 좀 넌센스죠. 거상이란 거는 처짐이 생긴 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수술들이기 때문에 처짐이 작을 경우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많은 양을 써가지고 뭐 불룩하게 해가지고 그걸 없애겠다는 이제 생각은 버려야죠. 조금만 써서 노화를 좀 늦춰주는 형태면 띄어야지 양이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노화가 가속될 뿐이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유지인데 위에 있는 것들이 점점 무거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외 부위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가장 흔하게 하고 오시는 데가 여기예요. 볼살, 광대. 볼살하고 광대를 무겁게 해서 이게 이쪽으로 빨리 처지게 얼굴형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채우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많은 양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예외적인 부위로 요는 데가 있는 거죠. 우리 관자에 이제 꺼짐 있죠. 여기는 웬만하게 넣어가지고 처짐이 생기기는 힘든 부위다. 결국 눈 위에 처짐은 이게 눈썹이 처지는 거죠. 눈썹 바깥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꺼져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꺼지면은 나이도 들어 보이지만 좀 아파 보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장지방이 얼굴에 있는 저장지방 형태가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몸이 아프거나 영양이 부족하면은 여기에 이제 꺼져 보이고 하니까 아파 보이니까 여기를 넣는 거는 큰 문제는 처짐을 가속화시키진 않는다. 꺼진 관자 부위요. 그리고 볼도 안으로 쑥 들어가면 사실 이게 노화도 돼 보이지만 좀 아파 보일 수 있잖아요. 건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채우면 되는데 볼록하게 채우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덜 꺼진 형태, 원래 꺼진 형태의 얼굴이 많거든요. 여기를 채워달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원래 이 볼살이 풍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볼살이 적으니까 좀 채워보겠다. 그럼 과거로 돌리는 정도를 해야지 여기를 빵빵하게 이거 여기 빵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지인데 위쪽에서 중량이 무거워지니까 빨리 처지겠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거는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그렇게 흔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수술이 쉬운 수술도 아니고 걱정이 되시죠. 다 피부를 열어서 해야 되는 수술이거든요. 절개를 피부를 들어가서 이거를 다 박리를 한 다음에 원래 이제 원위치 시켜줘야 되니까 수술도 난이도가 높고 수술 자체가 붓기도 더 생길 테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순히 채우면 좀 안 될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게 환자분들 말씀에 따르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게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필러나 지방으로 자꾸 채워라, 채워 가지고 해야지 노화가 느려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부위마다 틀리긴 하지만 한정된 부위, 관자 이런 데 외에는 여기를 많이 채우게 되면 노화가 당연히 빨라지는 거죠. 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환자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화 방지 크림이나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이러면 노화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는 없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노화 방지 크림이라고 해서 안쪽에 이제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백제도 있고 안쪽에 피부에 영향을 주는 성분도 있을 수가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노화 방지 크림이란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노화 방지 크림이란 걸 바르면 안 바르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굉장히 작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피부에다가 우리가 뭘 바르는 거는 약 100분의 1 정도가 통과가 돼요. 피부 이 배리어를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수술이나 이런 복잡한 시술 이런 걸 안 하고도 방지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는 크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레티노이게시드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크림은 이제 윙크를 예방을 해준다고 그런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눈가에 있는 주름들을 덜 생성되게 해준다. 그렇게 이제 입증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게 좀 더 나을 것이고 선크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죠. 선크림은 피부에 영양분을 준다기보다는 햇볕을 많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쪼여야 돼요. 햇볕을 사람이 쪼여야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쪼여야 되는데 이제 햇볕에 의한 데미지를 입어서 포토에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햇볕을 많이 안 쏜 사람하고 햇볕을 쏜 사람하고 연령 차이가 거의 10년 정도는 10년 정도 노화가 빨리 온다고 빅데이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란성 쌍둥이 이런 걸 통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한 분은 도시에서 생활해서 햇볕을 많이 안 보는 생활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농사를 시골에서 많이 지어가지고 햇볕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다 보면 이게 노화가 빨리 온다. 이제 이거는 정설이에요, 정설. 그래서 그 햇볕을 차단해주는 의미로 선크림을 바르면은 노화가 느리고 오겠죠. 특히 야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 많이 바르시면 노화가 좀 천천히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이제 영상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채우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채운 거의 메리트는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방법이 간단하고 다운타임이 길지 않다. 회복기가 길지 않아서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대부분의 부위에서는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현상에 있는 원인이 있죠. 원인.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에 맞는 처치를 해야지 그 현상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왔을 때의 처치하고 노화가 오지 않았을 때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 있죠. 나는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 팔자주름이 뚜렷하고 볼살이 처져 보여. 그건 실제로 처진 게 아니고 가성 처짐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처치 방법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 이 이야기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